합시다. 37번 52쪽이고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두 개의 사분면만 지나고 싶대요. 이게 시작점은 먼저 정리부터 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왼쪽 위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2, a-3에서 출발하는 거죠. 맞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는 2라고 합시다. 여기 x는 2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세번 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지날 때부터 그죠? 이렇게 지날 때부터 두 사분면만 지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거기서 올라가서 그쵸? 근데 살짝만 또 올라가면 이렇게가 돼버리죠. 이러면 또 43번 되지. 맞아요? 그럼 또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야 또두번 지나는 거지. 맞아? 자, 일단 그러면 나눴네. 요렇게 0,0을 지나면 돼요. 그죠? 0,0을 지날 때 하나랑 또 하나. 요것보다 뭐할 때? 위에 있을 때 아닌가? 맞나? 그럼 기준은 0,0을 지날 때와 2,0을 지날 때 아닐까? 맞나? 자, 0,0을 지나는 거, 첫 번째. 0,0을 지나면 0 집어넣었을 때 0이면 0은 루트 4, 2 더하기 a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a는 이때 몇이 되냐면 1이 돼요, 그죠? 두 번째, 2,0보다 위로 가면 돼요, 그죠? 2,0도 포함이죠? 됐나? 그러면 2,0일 때 a-3이 0이 되는 거잖아. a는 3이니까. 맞니? 결국 a는 3보다 커 같은데요, 그죠? 맞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몇 개? 8개. 얘몇 개? 1개. 그래서 9개 아닌가? 왜안 됐어? 애초에 첫 번째 부분 뭐였고요. 아, 0,0. 또. 두 번째에서 네. 갑자기 막 2,0을 딱 지날 때는 했던 거지. 아, 그럼 7개가 된 거야? 2,0도 포함해야 되고, 그치? 오케이? 될까요? 그 다음은 43번인데, 이건 몇 쪽이냐면, 53쪽이네요. 저게 무슨 호흡, 나도 선생님께 들었는데, 호흡기 협착증? 뭐 이런 거라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점점 생기는 건가 봐. 근데 뭐 약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이게 검증되는 약을 좀 찾고 계신가 봐. 몇 살이에요? 얘가 9살인가 그럴걸 아마. 자, 부함수에 대해서 함수 f 빼기 g의 절대값 플러스 f 더하기 g야. 정리부터 할 건데 F랑 G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볼 거야. 맞니? 그럼 둘을 한번 그려볼게. 얘는 마 8,0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죠? 맞니? 얘는 4,0에서, 맞니? 근데, 잠깐만. 얘0 넣으면 루트, 2루트이죠? 얘는 0 넣으면 4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지? 맞아? 이게 F고 얘가 G였어요. 그러면 요 만나는 교점은 뭐가 돼? 요 점을 기준으로 F가 큰지 G가 큰지가 결정되잖아. 그쵸? 맞니?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8과 2루트 4 마이너스 X가 같아진 요 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x 플러스 8은 4,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그죠? 5x는 8, x는 5분의 8 맞나요? 요 5분의 8을 기준으로 두 번째 정리할게요. x가 5분의 8보다 작으면, 되니? g가 더큰 거잖아. 이쪽 영역에선 g가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g 빼기 f로 나올 거야, 그죠? g 빼기 f 더하기 g니까 2g를 그릴 거야, 그죠? 한번 더. x가 5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번엔 f 빼기 g 더하기 f 더하기 g니까 2f를 그릴 거야, 그죠? 맞죠? 그리고 사실 정의역은 마팔부터 사실 이것부터 봤어야 되는 건 x는 마팔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릴 거예요, 그죠? 맞나?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여기 5분의 8을 기준으로요. 되니? 5분의 8이면 얘든 지금 똑같을 거야, 그죠? 맞죠? 그리고 5분의 8보다 작을 때 2gx를 그릴 거예요. 그럼 4루트 4-x를 그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죠? 여기 몇 가지? 마팔까지, 그죠? 얘 이름이 뭐라고? 4루트 4-x죠. 맞나?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EF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죠? 여기 몇 가지? 4가지. 2루트 x 플러스 8인 것 같아요, 그죠? 됐나? 그럼 최대 값은 여기 같은데, 아무래도? 마팔을 넣었을 때 같은데? 그러면 최대 값은요? 4루트, 마팔 넣으면 10이야. 그럼 8루트 3이야, 그죠? 맞나? 회속값은 요점 아니야? 그죠? 여기다가 해서 두 배도 되죠? 맞나? 루트. 5분의 8 더하기 5분의 40, 5분의 48. 맞나? 루트 5분의. 몇이죠? 루트 3이야? 얘랑 뭐 하래? 곱하면 루트 5분의 32 곱하기 3 됐나요? 루트 5분의 96 맞나? 나뭐 잘못 갔니? 아, 여기 곱하기 2가 되잖아. 곱하기 2에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8루트 3이군요. 맞죠? 그러면 얘가 64 곱하기 3이니까, 맞냐? 190이 맞죠? 5분의 190이 루트 5 되는 것 같은데요? 5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지 않냐? 오케이? 할만하지? 할만해야 되는데, 우리. 그죠? 그 다음 얘인가요? 부함수. 걔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분의 1이 된대요. 잠깐만,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뭐만 보면 돼? 점근선을 뭐만 보면 돼요. 그죠? 점근선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새끼의 점근선은 뭐가 돼? x-a 플러스 1이니까, 그치. x는 a랑 y는 1 되죠. 이 새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a로 나가겠죠? 맞나? 분의 뭐였을 테니까 x는 마이, y는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죠? 맞죠? 근데 a는 0도 아니고 a는 마일도 아니래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A가 있고 E가 있어. 마이너스 A가 있고 1이 있어. 그죠? 마이너스 B인데, 아,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요? 이럴 수 있어.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죠? 가볼게. 첫 번째, A가 여기다 마이너스 A 맞죠? 아니? 마이보다 클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A야. 됐지? 그럼 마이너스 A는 2보다 작죠? 맞나? 근데 1보다 큰지는 모르지. 아, 이거 다 나눠야 되는구나. 아, 귀찮네요. 다시. 그러면 A가 마이와 마일 사이면, 맞니?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아, A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A는 1보다 커요, 그죠? 맞나요? 1 있고, 마이너스 A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넓이가 지금 직사각형이잖아?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귀찮군요. 맞죠?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A, 맞죠? 마팔, 마구. 됐죠? 4A 제곱 더하기 12A 플러스 9는 0이야? 그럼 얘가 2A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A는 몇 됐어?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됐네요, 그죠? 두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 먼저. 됐니?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마이가 있어. 그럼 A는, 마이너스 A는 2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죠, 이거는. 맞아요?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마해서 A 플러스 2, A 플러스 1두개 곱하면 이게 4분의 1 되니까 이렇게를 써도 되죠. 그럼 4A 제곱 더하기 12A 플러스 7은 0인가? 인수분해 안 되지.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되나? 아, 되네. 안 되나? 안 되네.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내용 가야죠. 자, 짝수근 내용씩 갈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그죠? 반의 제곱 36 128하면 8. 그러니까 2루트 2. 맞니? 그래서 까면, 요렇게를 까면 3, 그죠? 여기 2, 맞죠? 근데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2분의 마3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보다 작나? 진짜? 이거와 마이너스 2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비교해야 되는 거지. 1 있고, 우린 1로 넘기고 1로 넘겼을 때, 크잖아. 크잖아. 네. 그게 좀 작은 아, 그러니까 되네요.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어떻게 얻었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을 또 하나 얻었어요. 그죠? 됐나? 됐나? 뽕실 갔니? 언제 갔지? 이거 맞죠? 됐나요? 네. 그 글로사인 부분에 네. 좌표를 잡는 거. 네.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A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거랑 그렇긴 한데 네. 그때 그냥 좌표를 4개 놓고 네. 신발끈을 썼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A에 관한 2차가 나오디? 아니, 근데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원래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 들어온 거겠지, 그러면. 그치, 틀리겠지. 왜냐면, 만약에 A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의 방법을 정확히 안 따라가서 모르겠지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걔네들은, 어쨌거나, 정수들이, 그러니까 유리수들 두 개거나, 그지? 답이? 유리수 두 개거나, 아니면 무리수가 있어도, 그럼 그 무리수 두 개는 켤레였을 거야, 그지? 근데 하나가 얘잖아. 하나가 얘잖아. 안 되지 않아? 그지? 하나가 또 얘잖아. 안 되잖아. 그 깨진 거죠. A 범위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마지막 세 번째가? 그치. 여기서 안센 거. A가 마일보다 클 때. 오케이? 소가 같을 때로 갈까요? 같으면 안 되지 않나? 그죠? 자, 그러면 다시 X는 Y 그리고 여기 A 맞죠?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 1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A 플러스 2고요, 요 길이가 A 플러스 1이고요, 그죠? 그게 4분의 1이 되는 경우지.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2였던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였던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였던 거죠. 그래서 다 뭐하래?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있었죠?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3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답을 안 해줘. 오케이? 될까요? 마지막인가? 어이구. X는 Y보다 크거나 같고요. 정의역이. 공역은 Y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죠? 1대1 함수를 넘어서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지랄지랄 이게 또 나눠야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요, 그죠? A 마이너스 3 X 플러스 6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플러스 3 X 빼기 6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여야 하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게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가 하나 나오냐면 a 빼기 3, a 플러스 3 곱한 게 양수여야 되니까 마삼 있고 3 있어요. 그럼 a는 마삼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가 돼요, 그죠? 맞나요? 되니? 그리고 마이부터 마일까지는 뭐였대? 얘가 x-a 플러스 b 분의 a, b 맞나요? 됐죠? 맞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려 봅시다. 야, 빡세다. 승빈 질문할 만했네. 이거 마이고요, 그죠? 맞니? 그리고 여기 B가 있는데 공역이 Y는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첫 번째. A가 3보다 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어? X는 A가 있었어, 그지?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맞니? 얘는 1까지만 처리를 할 거고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건데. 맞아요? 됐니? 그럼 봐봐. 내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잘 봐. my부터 1까지는 얘 그릴 거야. 근데 만약에 요 그림이야. 요렇게 생기고 아니 여기 뭔가 이렇게 B가 있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몰라요. 이게 뭐 올라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어쨌거나 여기를 1까지만 할 거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가 걸려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죠? 그럼 감소니까 더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다 칩시다. 오케이? 예를 들어. 되니? 아, 이게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릴 거잖아. 근데 얘가 성공을 3보다 크면 이게 양수가 되죠. 네. 그쵸?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거지. 일정 부분이. 증가하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 아닐까?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 A가 3보다 클땐안 돼요. 아니다, 잠깐만.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면, 그죠? 얘가 음수면도 봐야겠네. 야, 이거 빡세다. 얘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아, 이러면 될까? 이게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얘가,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겠죠. 맞죠? 왔다 칩시다. 됐니? 그리고 나서 뭐가 돼야 돼? 요걸 봐야 되는 거잖아. A, 그죠? A가 3보다 클 때였어. 여기 X는 A였고요, 그죠? 됐니? 동력이 네. 이게 이보다 y보다 큰 데에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걸 보자는 거지. 그걸 보자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3보다 크니까 증가되는 건 맞는데. 맞니?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번엔 얘가 걸려요, 그죠? y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게 걸린다는 거죠. 그치? 여기가, 이 부분은 A가 만약에 3보다 컸으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란 말이야. 맞죠? 애초에 말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될까요? 1을 무조건 1보다 커지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이 중에서 뭐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그죠? 그러면 다시. A는 그럼 무조건 음수야. 감소해야 돼, 맞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X는 A가 점근 선은 맞잖아, 얘들아. A는 마산보다 작으니까 더 왼쪽에 있었겠다, 그죠? 맞나? B가 뭔진 모르겠지만. 되니? 그럼 만약에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맞니? 돼요? 이 부분이 요렇게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그니? 1까지를 잡았고, 여기 1이니까, 그지? 여기. 맞니? 1까지를 잡았다 치고, 1부터 2까지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이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최댓값이 1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그림이면 되죠.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 컴마 마이를 지나요? 맞죠? 아, 마이, 컴마 1? 땡큐. 마이, 컴마 1을 지나야 하고요. 마이, 컴마 1을 지나야 되고, 여기 1, 컴마.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야?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3이죠. 맞니? 그게 여기다 1 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1-A분의 B랑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 컴마 몇을 지나야 되니까? 1을 지나야 되니까. 맞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B. 즉, A 플러스 2분의 2B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지? 여기서 2B는 A 더하기 2 하나 나왔죠. 한번더 얘랑 얘랑 같은 거. B는 1-A, A 플러스 3. 그죠?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B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으면요. 2, 1-A, A 플러스 3. 은 A 플러스 2 됐죠. 마이너스 2A 제곱 그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A 아 3A 잠깐만 마이너스 3A 플러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그죠? 플러스 6은 A 플러스 2 될까요? 그럼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는 0인가요? 그죠? 됐나? A는 인수분해야 되나? 안 되지. 그지? 안 돼요. 그러면 근형을 써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b 꿀마 루트 25 플러스 10 아니다. 32? 그러니까 57? 그 중에 A가 마산보다 작아야 되잖아. 마이너스겠네?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7인가요? 잠깐만. 여기에서 잡았고, 답이 이건데? 근데 A가 마산보다 작을 때로 보지 않았냐, 우리? 뭐지? 잠깐만, A는 4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57까지는 맞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음으로 하면서 플러스로 썼거든? 그럼 우리가 맞아요. 그치. 우리 답이 맞는 거지. 이 답이 지금 오류인 것 같아. 마지막에.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승빈이 맞았네.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7.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그래프도 우리랑 같아요. 맞습니다. 오케이.